오늘 시간에는 항암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암이 발생한 이유가 유전자의 변질로 생겼다. 그래서 암세포가 일단 생기면 우리 몸 안에서는 이미 그 유전자 글자를 창조하신 분이 그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도 죽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짜서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아놓았었어. 그래서 암세포가 깔린, 암세포를 죽이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컴퓨터를 우리가 T세포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 T세포라는 컴퓨터에는 보면 유전자가 있는데, 유전자들, 여러 종류의 유전자들 중에 이 빨간색 유전자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예요. 아시겠죠? 이 유전자는 본래 꺼져 있다가, 무엇을 받으면, 생기를 받으면 쫙 켜져서, 켜지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이도록, 또는 유전자가 손상이 되면 그 유전자를 정상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다 그 프로그램이, 그 계획이 어떻게, 다 깔려있다, 세포 안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생기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대로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여 주시고 계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 암세포를 죽여 주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방해를 하면 문제가 생긴다. 자, 그래서 이 꺼져 있던 유전자를 켜려면 생기를 받아서 켜지는데, 그 생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 즉 사랑 속에 있는 생명의 힘이다. 생명력이다. 그 생명력은, 력을 우리가 생기라고 부르고, 그것이 자연 치유력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진선미 그리고 사랑의 반대쪽을 선택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생긴 암세포를 죽이는 일에 우리 스스로가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생기를 주시고 싶으신데, 우리가 생기 대신에 무엇을 받아요? 자, 생기의 반대가 뭐가? 생기를 막는, 그것을 사기라 부릅니다. 생기와 사기. 생기는 진선미. 사기는 뭘까? 진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 선의 반대는 악. 미의 반대는 더러움.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더러운 꼴도 보겠네. 예, 네, 그때 유전자가 팍 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한.
악한 일을 당해서 악한 일 당하면 뭐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유전자가 꺼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사기가 바로 생기를 막아버려. 그래서 이 생기가 유전자에 작용해서 유전자가 켜지는 것을 방해를 해버려. 그런 상태를 우리는 기가 막혀 죽겠다라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 기가 막혀 죽겠다. 자, 억장이 무너진다. 그거는 면역력이 뭐예요? 완전히 무너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심하다. 뭐.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다 이런 스트레스와 고통과 슬픔과 분노와 증오와 분함과 억울함과 이것들이 다 범벅이 돼가지고 이것들이 점점 쌓여가서 결국은 생기보다 뭐예요? 사기가 내 속에서 더 강해지며 결국 유전자는 꺼진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어떻게 뭐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돼? 생기를 더 강하게 돼서 이것이 거꾸로 돼야 된다. 생기가 사기를 압도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질병들은 치유가 된다.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생기의 본질은 뭔지를 이제 알았어요. 그렇죠?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이다. 그 진선미가 다 합해지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랑이야말로 진실한 사랑, 선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이 된다. 그러면 이제 진실하지 못한 사랑은 거짓 사랑이에요. 자, 진실한 사랑과 진실하지 못한 거짓 사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우리가 부르는 사랑이라고 부르는 사랑은 다 거짓 사랑입니다. 그리고 별로 아름답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 나 당신 싫어. 이제 그만 만나자. 그럼 어떻게 해? 죽여, 때려. 이게 선한,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아마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인간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었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한테 뭐예요? 다 맞아 죽었을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떠났잖아. 그렇죠? 이제 우리 인간의 사랑을 저는 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조건적 사랑. 왜? 우리들의 사랑에는 항상 조건이 있어. 조건적 사랑은 뭐냐면 나에게 조건을 충족해 줘야 내가 사랑한다. 당신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해준다 그랬죠. 자, 지금 해줘. 그 약속을 안 지키면 미워하죠. 그렇죠? 그래서 해주겠다는 거 해주면 사랑하고 안 해주면 뭐예요? 미워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말을 잘 들어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도 어떻게 말 안 듣고 떠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해. 우리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연애할 때는 좋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이 남편이 약속했던 걸 안 해주니까 화가 나고 미워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남자를 잘못 골랐구나. 옛날에 그렇게 나를 좋아해서 쫓아댕기던 그 남자하고 결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눈물이 난다.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다 서로서로가 이기적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항상 조건이 있어.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하겠다. 그런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불러요. 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든 그게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를 향하여 하고 있어요. 자, 생기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김정은이 같은 놈 지금 살아있을까? 못 살아있지. 왜? 나쁜 놈이니까 사랑 안 해. 우리가 도덕적으로 보기에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다 살아있어.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 곧 생기는 조건 없는 무조건적 사랑이란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조건적 사랑이 옳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 어떻게 보여요? 아닌 것 같아. 틀렸다고. 틀린 것 같아.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어떻게? 다르다. 얼마나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더 높고 내가 가는 길은 너희들이 가는 길보다 높다. 천지 차이로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땅에 살고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사랑은 어떻게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니까 우리 인간들은 우리들의 원수를 사랑할 수가 뭐예요? 없죠. 없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원수도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잘 나가고 열심히 뭐 봉사 생활도 하고 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같이 여기는 거요? 우리들의 사랑과 같이. 우리는 말 잘 듣고 착하고 그런 사람이면 사랑해.
그럼 말 안 듣고 어긋나고 그러면 미워해.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잘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 둘 다 뭐예요? 같은 조건적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하나님에 대하여 감동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 다 같아. 그 뭐 하나님 나은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이게 너무나 다르니까 처음에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 나쁜 놈들까지 사랑해야 돼? 이해가 안 가. 그러다가 점점 마음이 열리면,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구나.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말 안 듣고, 못되게 살았는데, 그래도 나를 변치 않고 사랑하신 분은 우리 외할머니야. 그러면 그 외할머니는 그 외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 외할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던 사랑을 다시 추억하면 기억하면 유전자 켜지게 안 켜지게 켜지.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주 조건적이야. 시험 쳐서 성적이 좋고, 좋은 성적 가져오면 사랑해주고, 70점짜리 가져오면 뭐요? 때려. 그래서 조건적으로. 그러면 누구하고 같이 있는 게 편할까? 외할머니하고 이렇게 편. 그런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랑이야말로 진실된 사랑이고 선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알고 보면 당신이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사랑할 거고 안 들어주면 미워할 거라는 말은 내가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려먹겠다는 거지. 그렇죠. 말 잘 들어주면, 아, 사랑한다고. 말 안 들으면 가라고.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나의 뭐가 되라는 거예요? 나의 종이 되라는 거지. 시킨 대로 잘하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조건적 사랑은 그러니까 누구 중심적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 사랑.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내 중심적이 아니다. 상대방 중심적. 그러니까 결국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은 이기심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상대방을 부려먹겠다는 얘기고, 그것은 뭐예요? 결국 욕심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소위 눈물의 씨앗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은 이기심과 욕심을, 자기중심적인 그런 욕심을 아름답게 표현했을 뿐이야. 그래서 그 속에는 진실된 사랑다운 사랑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랑이 생기인데, 진짜 생기일 수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우리 외할머니 사랑. 같은 사랑밖에 없어. 우리 외할머니는 저를 엄청 사랑하셨어. 왜? 손자 제 1번이니까. 왜 손자? 그래서 참 제 나이가 이제 80이다 됐는데 지금도 외할머니 생각하면 엔돌핀이 나와. 그 사랑. 그래서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그 생기를 받으면 우리 몸 안에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미 암세포를 그 생기를 줘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몰랐다. 모르니까 우리 사람의 방법대로 치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기라는 게 뭔지는 모르니까. 그러면 암을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암세포를 죽여야 돼. 근데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야 된다. 아무리 독한 약이라도 암세포를 죽여야 된다. 그러면 항암제는 결국 뭐를 죽이는 약이에요? 세포를 죽이는 약이에요. 암세포라는 세포를 죽이는 약이야. 그런데 암세포는 본래 뭐요? 정상세포였어.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이면 정상세포도 어떻게?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세포에서 암 환자에게 여러 종류의 정상세포가 있지만 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상세포는 뭐예요? 무슨 세포예요? 네, 면역세포, T세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암 치료를 하면 암세포도 죽어. 그러나 암세포보다 더 잘 죽는 세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백혈구야. 면역세포를 백혈구라 부르거든. 그 T세포. 그러니까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하면 자꾸 병원에서 피를 뽑아가요. 왜? 뭐 검사하려고? 백혈구 수치. 그래서 항암치료를 시작하면 백혈구 수치가 정상적으로 8,000, 7,000, 8,000인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해. 6,000, 5,000, 4,000, 3,000. 3,00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위험하게 돼. 그래서 너무 떨어지면 항암치료 중단해요. 중단하고 그 백혈구 수치를 올리는 약을 또 줘, 주사를 놔줘. 그래서 수치를 올려가지고 또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혈구 수치를, 백혈구를 생산하는 곳이 골수인데, 그래서 골수를 자극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지금 다 죽은 백혈구를 대체할 수 있는 새 백혈구를 막 만들어내도록 강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그러다 보면, 이제 백혈구를 증가시키는 주사를 놔도 듣게 안 듣게? 안 들어요. 그래서 몸을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죽으면서
동시에 T세포, 백혈구들도, 면역세포들도 죽어요. 자, 면역세포가 살아있어야, 면역세포가 강해야 암세포를 죽이는데, 암세포를 죽이면서 면역세포를 같이 죽이니까, 암세포들은요, 은근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 백혈구 떨어지기만 해봐. 백혈구 떨어지면 이제 누가 좋아요? 암세포들은 이제 더 이상 몸 안에서 거칠 게 없어. 백혈구 죽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활동하고, 막 퍼지고, 예, 전이가 되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어. 그래서 조금만 잡자.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더 많이 떨어지면 이제 항암제가 안 들어올 테니까 그때는 우리 세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모르고 저는 의사로서 항암 치료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 보니까 내가 암 걸렸다면 절대로 항암 치료 안 받겠다. 내가 의사로서 내가 암에 걸린다면 절대로 항암 치료를 안 받겠다고 생각하는 치료를 내 환자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 말이에요. 뉴 스타트 의사가 되기. 암세포를 죽이는데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하자? 암세포가 제일 싫어하는 세포가 어느 세포예요? T세포예요. 이 T세포를 어떻게 왕성하게 강하게 만드는 그런 치료야말로 진짜 항암 치료다.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T세포 안에 있는 이 유전자가 켜져야 된다. 켜지려면 생기가 필요하다. 이런 걸 이제 다 연구를 해서 알게 돼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서 뉴 스타트를 하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나, 이 생기의 존재를, 생기가 뭔데, 뭐, 그래버리면, 그래서, 그래버리면, 아무런, 뭐예요. 항암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 1세대 항암제. 1세대. 1세대 항암제가 이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아주 독한 물질인데, 예, T세포도 죽이고, 암세포도 죽이고, 또 다른 정상세포도 죽여가지고, 머리도 빠지게 하고, 뭐, 온갖 부작용을 다 일으키는 그런 치료제, 제1세대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자, 1세대 항암제가 수많은 종류의 항암제가 제약회사로부터 생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종류의 항암제가 연구 결과로 제약회사가 만들어내도 한 번도 노벨상을 받은 적이 없어. 왜? 노벨상 심사위원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노벨상을 줄 가치가 뭐예요? 없는 약이야. 지금 면역력이 약해져서 암이 생겼는데, 암세포를 못 죽이게 돼서. 그런데, 이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면역력까지도 어떻게 파괴를 해버린데 뭐가 낫겠느냐? 안 낫는다. 그래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저 항암제 연구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 여러분, 노벨 의학상은 여러분 지금 암이라는 질병의 문제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에게 어떻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어.
그러면 그것을 올바로 치료하는 약이 나오면 노벨상 줘야 돼, 안 줘야 돼? 반드시 줘야 돼. 그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고생을 하니까. 그러나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제1세대 항암제를 아무리 봐도 이거는 줄 수 없는. 그래서 뭐 수백 가지 항암제가 개발이 됐어도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안 줬어요. 이거는 소용이 없다. 그리고 이제 일반 항암제, 이 제1세대 항암제를 우리 의사들도 써보니까, 어떤 많은 환자들은 수술 받고 또 항암 치료하라 그래서 항암 치료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 치료 결과가 아주 좋다. 찍어보니까 암이 없어진 것 같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또는 1년 후에 보니까 뭐예요? 처음 상태보다 더 악화되어 있어. 재발했어. 그러니까 노벨상을 줄 수가 없죠. 그게 우리 1세대 항암제. 그래서, 이제 우리 의사들도, 야, 1세대 항암제는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면역세포 백혈구를 죽이지 않고 암세포만 골라서 딱 죽이는 약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개발했어요. 개발했는데 그 약을 제2세대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2세대 항암제, 1세대 항암제는 일반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자, 2세대 항암제는 표적 항암제. 모든 세포들은 자기가 어떤 세포라는 그 문패를 답니다. 그 문패를 표적이라고 불러. 그래서 암세포가 여러분 몸 안에 생기면 그 암세포들은 나는 이런 암세포라는 표적을 답니다. 그래서 암세포마다 그 특징을 탁 나타내는 그 문패를 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해가, 야, 이 암세포들이 그 문패가 있어. 표적이 있어. 그래서 표적 항암제를 사용할 때는 뭐 검사를 해요? 표적 검사를 해요. 표적은 뭐가 만들어냐면, 그 유전자가 어떻게 변질이 됐냐에 따라서 그 변질된 유전자가 변질된 문패를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세포가 건강했을 때는 문패가 이상구라는 문패였는데, 변질되고 암세포가 되고 나서 문패가 어떻게 바뀌게? 이상구 같은.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 야! 이상구라는 세포가 변질돼서 암세포가 되니까 문패가 어떻게 바뀌었어? 이상구가 됐어. 아, 그래서 그게 화학 물질로 딱 세포 표면에 딱 붙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 쌍자가 들어가는 놈이 있으면 뭐요? 그거를 공격하면 암세포가 죽잖아. 그런 항암제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표적 항암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뭐 검사를 해요? 여러분의 암세포에서 암조직을 떼내야 돼. 떼내가지고, 이게 무슨 문패가 달렸는지, 아, 딱 보니까 쌍구야, 이놈 세포는. 그러면 그 쌍구를 공격할 수 있는 약을 따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표적 항암제가 비싸요. 아시겠죠? 그리고 유전자 검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당신의 유전자를 검사를 해보니까, 문패가 쌍구다. 우리는 쌍구를 죽일 수 있는 약을, 뭐요? 약이 개발되어 있다. 그래서 그 문패가 맞으면 못 써요.
그러니까 표적함자는 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문패가 안 맞아서 못 쓰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아.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표적항암제라는 걸 만들어서 주면, 이 표적항암제를 가지고 노벨상을 받을 뻔했어요. 예. 네. 받을 뻔했어. 왜? 이만 놀라운 효과가 있어. 왜? 문패만 골라서 죽이니까. 백혈구도 안 떨어지죠. 얼마나 좋아. 와, 드디어 암을 이제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희망에 들떴어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표적항암제 사용 첫 달 1개월 동안 하면 막 이 7cm이던 암이 그냥 막 첫 달에 막 3cm. 2cm 이렇게 퍽퍽 줄어요. 얼마나 좋아. 놀랍지. 그래가지고 7cm가 3cm로 줄고, 그 다음에 2개월째는 3cm가 2cm로 줄고, 3개월째가 되면 2cm가 1.5cm밖에 안 줄어. 4개월, 5개월 되면 뭐예요? 1.5cm가 1.2cm.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효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효력이 점점 없어지고, 점점 효력이 없어지는 이유가 뭘까? 그거를, 뭐가 생긴다고 그래요?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항암제는 잘 가야 5개월, 4개월, 5개월이 지나면 내성 때문에 효과가 더 이상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대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왜 이렇게 표적항암제는 내성이 이렇게 빨리 생겨버릴까? 왜 그런지 아세요? 유전자를 가진 모든 생명체들은 이 자기를 죽이는 독한 물질이 올 때 그거하고 싸워서 죽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논에 농약을 뿌려야 돼요. 그렇죠? 뿌리면 새로 나온 농약을 탁 첫 해에 뿌리면 뭐요? 와, 효과가 대단해.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뿌리면 뭐예요? 효과가 점점 줄어. 그 왜 죽냐 하니까 그 약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이 해충들이 만들어내요. 그게 적응해서 살라고. 우리 암세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이야. 이 표적항암제는 노벨상 줘야 되겠는데? 근데 조금 기다려보니까 뭐예요? 내성이 생겼어. 그 한 5개월, 6개월 지나면 내성이 생겼어. 암세포 꼼짝도 안 해. 죽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은 점점 다시 자라기 시작. 자, 그래서 그 표적항암제, 2세대 표적항암제도 실망입니다. 대실망. 자, 이제 과학자들이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약을 개발해야 되냐. 역시, 뭐다? 면역력이다. 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을 개발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시킨다고 만든 항암제를 면역항암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와, 면역항암제. 그래서 면역항암제가 바로 3세대 항암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야, 의학계에서 드디어 뭐예요? 면역력을 높이는 약을 만들었구나. 이거는 뭐예요? 틀림없어. 그렇죠? 이게 면역력을 진짜 높여준다면 틀림없어. 그래! 진작부터 면역력을 올리는 약을 왜 개발을 안 했어? 이제 개발했구나. 그래서 노벨상 받았어요. 면역학. 근데, 자, 그럼, 그런데 면역학 함재가 나온 지 벌써 6년, 7년이 지났는데, 이제 시들해. 아직도 뭐를 쓰고 있어요? 아직도 1세대 항암제 사용하고 있고, 아직도 표적 항암제를 환자마다 쓰고 있고, 면역 항암제. 왜 써보니까 효과가 없어. 자, 그러면 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강화시키는 면역 항암제라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 약이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노란색 세포가 있고, 갈색 세포가 있습니다. 노란색 세포는, 노란색 세포는 무슨 세포? T세포입니다. T세포. 이 갈색 세포는 cancer cell, 암세포. 여러분 몸 속에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되면, 또는 암 환자가 안 되더라도, 암 환자가 아니라도 몸에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피 속에 암세포가 들어가서, 또 피 속에서, 혈관 속에서 암세포하고 T세포가 만나게 돼요. 만나면 이 T세포는 면역세포기 때문에 항상 우리 몸의 해로운 세포, 암세포 같은 해로운 세포를 만나면 신분증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이렇게 자기 신분증, 이거 암세포라는 주민등록증이에요. 증을 T세포한테 제시를 해요. 그러면 T세포가 스캐닝을 합니다. 이렇게 스캐닝해가지고 주민등록증을 쫙 스캔해가지고 인식을 해. 이렇게 여기 보면 recognition이란 말은 인식하게 돼요. 쫙 우리 신용카드 쫙 인식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아, 너는 암세포구나. 근데 이 T세포가 건강해. 그래서 이 T세포가 건강할 때는, 건강할 때는 이렇게 인식만 하고, 그런데 암 환자들은 T세포하고 암세포하고 피 속에서 만났을 때는 그냥 T세포는 인식만 하고 끝나요. 어, 암세포구나. 그리고 죽여 안 죽여? 안 죽여요. 그래서 이제 암세포, 네가 암세포냐? 그렇구나. 그러면서 T세포가 뭐라 그러게? 네가 부럽다. 이 사람은 내만 자꾸 술 먹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내 유전자만 끄고 나만 자꾸 약화시키고. 우리 주인님은 네 편인 것 같아. 왜? T세포를 약화시키면서 사니까. 맨날 뭐예요? 맨날 생기 안 받고, 화만 내고, 미워하기만 하고, 그렇죠? 운동도 안 하고, 건강식도 안 하고, 맨날 뭐예요? 삼겹살 먹고, 술 먹고, 그럼 T세포가 자꾸 약해져. 알겠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 잘 살아. 그리고 악수 이렇게 한번 하고, 주민등록증 한번 보고, 그냥 헤어져. 그리고 이 T세포는 또 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힘도 없어. 왜? 생기를 안 받으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T세포가 강해지면 암세포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와, 이 T세포가 점점 강해지네. T세포 안에 꺼졌던 유전자들이 다 켜지네. 와, 그러면 암세포들은 무엇을 느끼게 돼요? 이거 우리에게는 뭐요? 위기야. 살기 어려워져. 그러면 암세포들이 판단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과연 이 사람의 몸 안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암세포가 만약에 나는 이 사람 몸에서 앞으로 성공적으로 살아나갈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T세포를 다음번에 만나면 어떡하냐면 바로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어떡하냐면 자, 이제 또 만나서 그렇죠. 그래서 암세포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그 다음에 이 CD28이라는 이 노란색 민원 창구에다가 암세포가 민원 서류를 제출합니다. 민원 제출을 해. 그 민원 서류를 B7이라는 민원 서류입니다. 이 B7이라는 민원 서류의 내용, 그 민원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나는 이 사람 몸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죽여달라는 민원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민원 제출을 이렇게 하면 T세포가, 이 노란색 T세포가 그 민원을 받아보고 검토해요. 아, 이 암세포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이제 죽일 힘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몸 안에서 암세포들이 민원을 제출해 안 해 이러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요? 뜻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난 뉴스타트 싫어. 이래가지고 병 나갈 수 있겠나? 나는 못 믿겠어. 그러면 암세포는 무엇을 유지해요? 희망을 유지해. 이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유전자는 켜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유전자가 T세포 유전자가 켜지지 않아서 면역력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 사람 몸 안에서 잘 살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되면 그런 뜻이 전달이 돼. 암세포의 유전자에 내가 뉴스타트 지겹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절대로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암세포가 민원 서류를 제출할 리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그래 내가 생기를 받고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착착착착 스트레칭하면서 심호흡도 하고 산소 공급을 충분히 시켜주고 그러면 누가 행복하게? T세포가 행복해져. 그러면 T세포 유전자가 켜져. 그러면 암세포가 민원을 청구하는 거예요. 우리 죽여주세요. 앞으로 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래서 이제 민원이 접수가 되면 드디어 이 T세포가 여러 물질,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이 암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뉴스타트를 신나게 생각하고, 야, 화이팅도 잘하고, 박수도 잘 치고, 야, 이 사람 안 하던 짓 하네? 야, 이거. 그러니까 막 안에서 조건 반사가 일어나서, 유전자가 켜지고, 이러면 여러분의 암세포가 아마, 오늘쯤은 민원을 제출할까?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출하면 암세포는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 그러면, 근데 이거를 알아야 면역 항암제가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거를 연구를 해서 아,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게 되려면은 반드시 민원 서류가 어떻게 접수가 돼야 돼. 그 민원 서류가 뭐냐 하고 따져보니까 이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이 B7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야. 그러면,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들의, 암 환자들의 상태에서는 암세포가 B7을, 민원 서류를 청구해야 안 해? 안 해. 왜? 암 걸려서, 그리고 막 항암 치료하니까, 어떻게? T세포가 자꾸 죽지. 그러면 암세포 쪽에서는 뭐요? 자, 이제 항암 치료만 끝나봐라. 이제 내 세상이 다. 죽을 생각해요, 안 해요? 죽을 마음이 하나도 없어. 왜? T세포는 점점 어떻게? 약해지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를 해서 생기를 받기 시작하고, 건강식을 하기 시작하고,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예. 네. 이렇게 되니까, 막, 생기가 들어와서 유전자 켜지기 시작하니까, 암세포가 B7을 제출하고 싶어, 안 싶어? 우린 이 사람 몸에서 못 살아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의사들은, 제약회사에서는 뭐 생각하고 있어요? 대박. 대박을 터뜨려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암세포를 안 죽이고, 그냥 보고만 있는 환자들의 T세포를, T세포가 깨어나서 암세포를 죽이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암세포는 진짜 서류를 꾸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암세포 쪽에서 자신 있어. 그럼, 제약회사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암세포가 이걸 안 만드니까, 그렇죠. 이걸 안 만드니까 여기다가 죽여달라고 민원을 안 넣어. 그러니까 T세포가 안 죽이잖아. 그러면 제약회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했으면 좋겠어? 이 암세포가 이 서류를 안 만드니까. 제약회사에서는 이것도 물질입니다. 이게 물질. 이 B7이라는 물질을 어떻게 꺼내가지고 구조를 조사. 그래가지고 B7 비슷한 물질을 만들어. 그거는 뭐 하는 거요? 진짜 민원 서류는 아니죠. 제약회사에서 뭐를 만들어? 가라라고 그래, 가라. 위조. 암세포는 빛을 만들 생각이 없는데, 제약회사가 만들어.
그래가지고 주사를 준다고. 어, 그러면 이 비칠이 가서 어디에요? 여기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T세포가? 탁 암세포를 죽여.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암세포가, 우린 죽여달라고 안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가망이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일단, 처음에 딱 썼을 때는, 어? 죽여달라고 그러네? 그래서, 힘내서 죽이자. 그래서, 일단은 죽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다가, 암세포는, 암세포 죽이다가 보니까, 진짜 죽일 힘이 실제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너무 막, T세포가 광분해가지고, 이게 막 이상한, 소위 자가 면역 현상, 이런 게 보고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면역 치료를 하려면은, 뭐를 하면 되는 거요? 생기를 받으면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생기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뭐요? 물질적으로 치료하잖아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도, X. 이게 안 되는구나. 그리고 면역 항암제는, 어느 정도 듣는 남도 있고 안 듣는 남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쓸모가 없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3세대 면역 항암제. 면역 항암제마저도 실망. 자, 이제 몇 세대가 남았어요? 제 4세대. 이 4세대 항암제는 어떤 항암제냐면, 여러분, 지난 강의 시간에 배웠잖아요. 유전자도, 망가진 유전자도 정상 유전자로 어떻게 복구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착안한 거예요. 그래서, 변질된 유전자,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가 재복구가 돼가지고, 정상적인 유전자로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것은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도 암세포를 다시 정상세포로 빠꾸시켜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구 중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4세대 항암제를 보겠습니다. 자, 4세대 항암제. 4세대 항암제는 cancer reversion 이라는, 이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다. cancer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암이라는 단어고, reversion은 뭐예요?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revers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 reversion은 역전된다, 전환된다, 되돌아간다. 무슨, 뒤집어진다, 뭐예요. 그리고 복귀된다. 그래서, 암 복귀 현상이라는 말이 바로, 학자들은 영어로 cancer reversion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 복귀 현상. 자, 그래서 이제,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cancer cell,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여기 이제, 그래서 이 캔서 암세포가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려면 문턱이 높아요, 고개가. 그, 이거를 간신히 넘어가면
무슨 세포가 된다? Normal cell. 정상 세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암세포에게는 이 알이란 고개가 너무 높아서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다. 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과학자들이 제약회사에서 이 아리랑 고개를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좀 더 어떻게 낮추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기가 쉬워. 맞아요, 맞아요. 뭐 맞는 말이에요, 다. 그러면 이 아리랑 고개로 이렇게 넘어가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물질들이 있느냐 하고 보니까, 아,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생산이 잘 되면 아리랑 고개를 뭐예요? 낮춰줄 수 있어. 그러면 이 다섯 가지 물질을 뭐가 생산하게?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각각의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생산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물질,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꺼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켜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켜주면 고개가 낮아지지. 그럼 켜주려면 뭐가 필요해? 생기가 필요한데 생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해서 생기를 받으면 아리랑 고개가 뭐예요? 낮아지게 돼 있어. 근데 그건 안중에도 없어. 그리고 또, 제약회사에서는 뭐를 치려고 그래? 대박을 치려고 그래. 자꾸 돈이 문제예요. 대박을 치려면 생기 가지고는 돈 벌어 못 벌어요. 아마 생기를 가지고 돈 벌 수 있다면, 제가 아마 이 세상에 최고 부자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생기의 본질이 뭐라고요? 왜 생기 가지고 돈을 못 벌어요? 생기는 사랑이니까. 어떻게 주는 사랑이요?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니까 어떻게 돈을 벌어? 돈 많이 주면 생기 준다. 그러면 제가 부자가 됐지. 그렇죠. 생기는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못 살아. 근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를 뭐예요? 않아. 잘 믿지를 않아.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 말고. 그 사랑을 진짜 배워서, 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구나. 놀랍구나. 이럴 때 유전자 팍 켜지고,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쫙 생산되면서 아리랑 고개를 쫙 낮추니까, 암세포가 쉽게 넘어가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제약회사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게?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긴 있는데, 이게 꺼져버려가지고,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충분히 생산하고 있지를 못하다. 그럼 제약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대박을 칠 수 있어?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제약회사에서 자기들이 가라로 만들어보자는 거죠. 위죠. 지금 그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기대 걸지 마세요. 아시겠죠? 금방 뭐 생겨? 금방 내성 생깁니다. 진짜가 아니면 내성 생겨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어. 자꾸 누구든지 암을 이용해가지고 뭘 치려고 그래? 대박 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박이 중요하니까 생기라는 것이 나타나면 기쁠까, 안 기쁠까? 안 기쁘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생기 받는 것을 강조하는 뉴 스타트 밖에는 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항암제가 나와도 기대할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오직 우리가 갈 길은, 살 길은 무슨 길밖에 없구나? 뉴 스타트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역시 뉴 스타트밖에 없어. 그래서 정말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암 말기에서 나온 거예요. 다 말기가. 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또 하고 또 해서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치료할 게 없다. 그럴 때 아, 뉴 스타트를 알게 돼가지고 오셔서 나신 분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아,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의사로서 가장 이 내가 하는 뉴 스타트가 뭐, 이 생기를 강조하는 뉴 스타트가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그래서 병만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병이 나으면서 동시에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아, 하나님을 만난 거라. 이렇게 되면, 암 날라 그러다가, 뭐를 받은 거요? 구원 받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뉴 스타트를 통하여,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곧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시고, 영원한 생명, 그렇죠. 그 생기, 생명은 본질이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다 내가 깨닫고 받아들였을 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꼭, 아, 암도 물론 나시기를 바라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최고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요? 암이 낫는 것이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해하면 암이 제일 잘 나아요. 암 낫는 것부터 그게 첫째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구나. 내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사랑이구나. 그거를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특히 비깨닫고 그렇게 돼서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암도 함께 치유되는 그런 승리를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